야, 엄청 크죠? 도화새우예요, 도화. 와, 얘 움직이는 거 봐.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우와, 엄청 커. 엄청 커. 대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도화새우예요, 도화. 와, 얘 움직이는 거 봐. 야, 엄청 크죠? 지금 도화새우가 한 마리, 두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여덟 마리입니다. 우와, 보시면 도화새우가 이렇게 안에 알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파랗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도화새우를 보면 공부한 게 있는데, 꽃새우와 도화새우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등을 보시면 꼬리 쪽에 가로줄무늬가 도화새우, 이렇게 세로줄무늬가 꽃새우라고 합니다. 도화새우가 4살까지는 수컷이라고 해요. 근데 4살 반부터는 암컷으로 성전환을 한대요. 성전환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고 5살 때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도화새우가 그리고 엄청 비싸요. 최고급 재료라고 합니다. 눈 두고 가까이. 대박. 오오오오오오오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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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대박입니다, 진짜. 수염도 움직이고요. 눈도 막 엄청 커요. 이 도화새우를 제가 한번 오늘 머리는 버터구이에서 먹고, 그다음에 몸은 회로 먹어볼 건데요. 귀한 재료인 만큼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요리를 시작할게요. 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비싼 새우도 먹어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도화새우는 전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식감이 진득진득해요. 진짜 기가 막힌다. 그리고 보면 신기한 게 생인데도 약간 익은 것처럼 붉은 빛을 띠고 있죠? 이번엔 도화새우 알이거든요. 알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찍는 것보다 올려야겠다. 알이 톡톡 터져. 미쳤다. 이번엔 도화새우 버터머리구이. 뚜껑을 따고.
어린데 살이 엄청 많고 육즙이 풍부해. 미쳤어. 자, 이번엔 불닭 소스. 이야, 너무 예뻐.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오히려 본연의 맛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초장? 1순위 간장, 2순위 불닭소스, 3순위 초장. 초장도 맛있는데 확실히 매콤한 소스 때문에 약간 본연의 맛을 해치는 것 같아. 불닭. 와, 불닭에다가 이렇게 알을 올리고. 없어지는 게 너무 슬퍼. 이쯤에서 콜라 한잔 먹고 들어갈까요? 짠. 이거 뚜껑깔 딸 때는 손 조심하세요. 엄청 날카로워요.
진짜 맛있다. 왜 비싼지 알았어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이 도화새우 자체가 살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새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조리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두 마리도 더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싼 새우라 부모님 하나씩 좀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도화새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